여기서 이제 다운받은 영상을 재생한 다음에 송출 아이콘 보이죠? 여기서 크롬캐스트를 선택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사온 크롬캐스트 울트라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4K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요. 국내에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왔고 지금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K 영상을 송출하는 크롬캐스트 울트라, 정말 매력적인 기기일까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좋은 점, 아쉬운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부터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크롬캐스트 울트라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구글 패키지들이 이렇게 또 컬러를 강조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 뭐 구글 플레이, 유튜브 이런 게 이제 크롬캐스트 울트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4K HDR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크롬캐스트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형으로 아주 그냥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TV 뒤에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디자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유광의 그런 하이그로시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G 로고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이 HDMI 단자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크롬캐스트 1 같은 경우는 바로 꽂게 되어 있는데, 이 크롬캐스트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길게 좀 연결되어 있어서 불안해 보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기존에는 딱 그 USB 메모리처럼 고정이 돼서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HDMI 단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길게 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무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이 어댑터도 디자인이 아주 예쁩니다. 구글이 이런 구성품 디자인을 잘 하더라고요. 기존에 봤던 그런 어댑터들과는 다른 감각적인 어댑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G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하이그로시, 밑에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투톤의 느낌이 나듯이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110V 이렇게 단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이더넷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4K 영상을 이제 송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선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인터넷이 약간 느리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다 아예 이더넷을 꼽아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전원 단자가 멀리 있어도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 TV에 이걸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착을 하고 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선을 연결을 했고요. 이 TV 뒤쪽에서 HDMI 단자에다가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자, TV에다 연결하면은 이게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가 되고 있고요. 보면 구글 홈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홈은 스마트 홈을 관리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는 다양한 IoT 기기들이 있잖아요. 크롬캐스트도 그런 IoT 기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기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설정, 그래서 새 기기 설정, 그래서 기기 검색 중이 나옵니다. 자, 기기가 검색되었다고 나오죠? 자, TV의 설정 코드가 나옵니다. FONO 똑같이 색상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코드가 표시가 되면은 예. 자,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런 샘플 영상들을 송출해서 테스트하게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출 마크 보이시죠? 이게 이제 크롬캐스터 연결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 3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주면은 이렇게 TV에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참고로 크롬캐스터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이 대화면에 TV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기입니다. 저는 75인치 TV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나 유튜브를 볼 때 이왕이면 대화면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크롬캐스트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신의 TV들은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어요. 그럼 크롬캐스트가 왜 필요해? 할 수 있잖아요. 크롬캐스트는 연속성 측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를 한번 제가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 TV 리모컨에서 바로 실행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보던 영상들을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크롬캐스트의 장점은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오다가 집에 왔을 때 바로 송출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요, 거실 3 나와서 바로 보던 영상을 이 큰 TV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바로바로 이게 내가 보던 기기에서 넘길 수 있다라는 게 크롬캐스트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TV에서 찾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찾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찾고 바로 송출을 보내가지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K 영상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또 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도 위에 보면은 이 송출 아이콘이 보이죠? 요걸 보내면요,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서 4K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크롬캐스트 울트라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은 이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놓고 이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상을 틀어주고 본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대화면에 TV에 이렇게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 미니 앱에서 엠플레이어를 추천드렸잖아요. 이 엠플레이어가 이 크롬캐스트로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운받은 영화를 TV에다 보려면 어떻게 하죠? USB에다 담아가지고 TV에 연결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운받은 영상을 재생한 다음에 송출 아이콘 보이죠? 여기서 크롬캐스트를 선택을 하면은 영상이 바로 큰 TV로 나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블루보틀 영상을 찍은 건데요. 요즘 또 블루보틀이 핫하잖아요.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또 대화면에 TV에서 볼 수 있는 매력도 있기 때문에 요 앱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제가 좋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예, 크롬캐스트는 요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캐스트는 PC에서도 똑같이 송출이 됩니다. 유튜브는 똑같이 이 마크가 있어요.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에서 바로 TV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캐스트 울트라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4K 영상을 송출했어요. 근데 이게 4K 영상으로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는 해상도 선택이 안 되잖아요. 4K 영상을 쏘면은 얘가 4K 영상이 나오는 건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노트북에서는 해상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서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그런 4K 영상을 송출한다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내가 과연 4K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4K처럼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크롬캐스트 1을 사용한 느낌 그리고 크롬캐스트 울트라를 사용한 느낌 그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샀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크롬캐스트 울트라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크롬캐스트
1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크롬캐스터 1도 가격이 뭐 또 비싸더라고요. 똑같이. 그렇다면은 뭐 크롬캐스터 울트라가 이왕이면 낫겠죠. 왜냐면 최신의 디바이스가 또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나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면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디바이스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